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도 미래에셋 우리 19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위원님은 주말에는 어떻게 일과를 보내십니까? 주말에 저는 아이를 봅니다. 아이고, 네. 제일 중요한 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시대 때는 찬란하게 열릴 것 같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주실 것 같아요. 바로 우주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뭐 정확하게 하면 저번에 제가 나와서 이제 우주 여행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좀 모자라서 오늘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블루 오리진이 시험 비행을 성공했었고 그래서 네. 막 언론에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뭐 많은 곳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볼 수 있는 것만큼은 다 봤는데 사실 좀 잘못 나온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꼭 뭐 버진 갤럭틱 하나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걸 좀 잡아드리고 추가로 더 우주여행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저희들에게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우주 항공이냐 뭐냐 하면서 용어부터 딱 해서 정리를 네. 딱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용어에 민감하잖아요. 달력. 예, 달력. 정말 대박이었어요. 아, 오늘은 그 달력 사진이라도 하나 캡처해가지고 오신지죠. 자, 그럼 하나하나 오늘도 가장 미래지향적인 무궁무진한 시장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뭐부터 일단 이제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언론이나 이런 데 좀 잘못 전달된 거 제가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요. 예. 뭐 첫 번째는 일단 버진 갤럭틱이 좀 약간 비하하면서 뭐 증권사에서 커버도 안 하는 뭐 보고서도 안 나오는 회사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있던데 전혀 아닙니다. 예. 일단 골드만삭스, 크레딧 네. 스위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그다음에 뭐 이제 미국에 있는 좀 작은 증권사들 뭐 카나코드, 지뉴이티 뭐 이런 회사들 코엔까지 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예. 커버를 한다는 말은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도 내고 수익 추정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뭐 니콜라나 뭐 이런 회사랑 다릅니다. 뭐 이왕이나 네. 그런 류의 좀 회사는 다르고요. 다음 두 번째로 또 막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도 없다. 뭐 사업적인 뭐 의구심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있어요. 네. 네 애초에 네, 뭐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우주 여행이 기본 사업이고요. 예. 우주 여행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민간인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뭐 연구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우주 비행사를 양성하는 그런 군대에서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곧 시험 비행 한 두 번 더 할 건데 마지막에 하는 게 이탈리아 공군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돈 내고 타요. 네 명 타는데 200만 불 내거든요. 야. 그러면 인당 50만 불 내는 거예요. 네. 마진이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높아요. 연구 목적이나. 그래서 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약간 좀 농담식으로 달력 얘기했는데 연계 마케팅 있어요. 그런 비슷한 거. 그런 게 중요하죠, 사실. 네, 뭐냐면은 네. 크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그 레인지로버랑 같이 뭐 마케팅을 해요. 네. 그 레인지로버 중에 애스트로넛 에디션이라고 있어요. 되게 네, 네. 멋있는데 네. 그거를 살려면은 네. 이거를 타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아, 예를 들어. 뭐 일종의 한정판인 거네요. 네. 그리고 그레이구스 이제 그 뭐죠? 보드카. 예. 네. 그것도 이제 스페이스 뭐 해가지고 그 올라가서 마시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언더아머랑도 하는데 언더아머가 이제 그 수트를 만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하면 그 수트를 입었던 수트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켓 이것도 부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그때도 지금 디즈니 관련된 뭐 아 디즈니에서 오신 네. 그런 상상력 출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그때 저희에게 힌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우주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와 달리 이쪽은 지향점이 약간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벌써 영입하는 회사 영입해서 데리고 온 인재가 디즈니 출신이다. 그쵸. 그래서 컨텐츠 베이스라든가 연계 사업이 네. 활성화될 것이다 했는데 벌써 그 사이에 그런 연계 상품이 뭐 나왔네요. 컨텐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걸 하고 더 앞으로 이런 거 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막 나온 게 아 이거 비행기 아니냐 뭐 로켓도 아니고 뭐 약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맞아요. 사진 네. 저도 어디서 한번 봤는데 네. 비행기 밑에 뭐 붙어있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던데.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로켓의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런 네. 오해가 발생하는데 로켓이 그냥 이렇게
딱 세워진 그거 그걸 네. 로켓이라고 네.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로켓 엔진을 추력으로 쓰는 비행체를 그냥 로켓이라고 로켓. 불러요. 아. 네, 근데 이 유니티, 그러니까 버진 갤럭틱의 그 우주선도 예. 로켓 추진체예요. 네. 그러니까 마하3까지 속도가 나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냥 모양이 이제 날개가 달려 있어서 날개 달린 내려올 때 이제 위에서 날아가 필요한 건데 로켓입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이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개발한 로켓이에요. 네. 예, 이제 이게 뒤에 달려 있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거 만드는데 거의 십몇 년 걸린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로켓처럼 안 가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가니까 네. 기술력도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기술력 없는 게 아니고 기술력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네. 저도 뭐 제가 생각해도 이 방식이 오히려 더 이런 상업화에는 좀 더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네. 날씨 영향을 덜 받아요. 날씨 아 네. 맞다. 가끔 로켓 쏘려면 뭐 날씨 때문에 취소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15km 상공에서 거기서 로켓을 쏘는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하면은 15km 위면은 구름 위잖아요. 네. 비와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네. 우리 비행기도 비와도 뜨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뜰 수 있고 오히려 더 비용도 덜 들어요. 왜냐하면은 로켓은 하려면은 옆에 그 뭐죠 그 지지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띄우는 거. 네. 그거 비싸거든요. 그게 일회용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 거기에 그걸 기지를 지어야 돼요. 아, 기지 짓는 비용. 네. 예, 예. 그거 그냥 뭐 짝대기만 세우는 게 아니고 밑에 그 엄청난 거 받아주는 거 다 네. 하면 돼. 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하고 뭐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나중에 가동률하고 연계되죠. 네. 그래서 이 방식이 오히려 이런 류의 우주여행에는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버진은 사실 우주 관광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그런 게 메인 산업인데 여기 고객들은 진짜 시간당 페이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날씨 때문에 내가 일주일 비우고 여기 이거 타러 왔는데 갑자기 날씨 때문에 못 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뒤 일정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런 뭐, 발사를 선택했지 않을까요? 시작점 자체가 그그 네. 그 기술을 이제 이용해서 하자라는 게 시작점이고 그리고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또 예. 이제 제가 버진이 좀 약간 그런 쪽에 더 특화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버진 갤럭틱이 그렇고요. 버진에서 이제 원래 이제 밑에 또 버진 올빗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예. 여기는 또 발사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근데 이거 역시 수평 이륙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보잉 비행기에다가 이름이 또 코스믹 걸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작은 로켓트가 달려 있어요. 예. 똑같이 또 15km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똑같은 이유예요. 그 비용 적게 들고 많이 쏠 수 있고 네. 이렇게 그 수직으로 쏘는 거는 되게 제약이 많아요. 위도도 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전하니까 네. 제일 최적의 방위각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거든요. 날씨 영향도 받고 근데 이제 위에서 뜨면 그게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문제는 크기에 제약이 있어서 소형 위성 띄운 데는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예. 지금 보고 버진 오빌에서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있는 따로 하고 있는 거고 좀 약간 갤럭틱은 이 우주 여행에 좀 특화 필요하게 이렇게 가는 네. 회사입니다. 버진이 따로 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걸 고민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저렴하고 날씨의 영향도 안 받고 우주 관광이라는 어떤 섹터에서는 더 적합한 발사 방식이라면 왜 아마존 또는 왜 저기 머스크는 이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켓 방식 그걸 왜 할까? 장단점이 사실 있어요. 네. 그 이제 뒤에까지 이제 제가 오늘 우주여행 좀 더 설명드릴 일부러 이게 말씀드린 건데 네. 그걸 다 들어보시면은 좀 아 그래서 그걸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둘 다 하긴 어려워요. 예. 네. 왜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블루오리진이나 스페이스X는 좀 더 먼 우주까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아. 우리 그냥 로켓으로 해서 어차피 이 방식은 멀리는 못 가는 방식이거든요. 네. 아까 말한 여기 중계도 하는데 괜찮다는 거지 이게 막 궤도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달나라 가는데 네.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어요. 아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론 머스크나 무시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거 할 수는 있어요. 네. 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발사 방식에 대한 선택도 달랐던 게 아닌가라는 설명이신 것 같고요. 네. 방금 이제 뭐 중계돈이 뭐 궤돈이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저도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댓글 봤더니 그런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었어요. 그 전에 제가 네. 더 중요한 거 하나 네.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제 오케이 다 다른 거 알겠고 잘못된 건 알겠는데 네. 주가 빠졌잖아. 아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그거죠. 주가가 거의 한 절반 빠졌을걸요. 반토막 났죠. 네, 네. 대략 한 그 정도 빠졌어요. 고점 네. 대비해서 예. 딱 그 발사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왜 그랬는지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그런 잘못된 이유도 있었고 근데 빠졌던 거는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막 뭐 가격이 왜 25만 달러냐? 그 근거가 뭐냐? 아니면 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냐?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답을 안 해서는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 가지를 뭐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컸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 세론도 뉴스가 컸고요. 그 전에 한 3배 올랐으니까 네. 이 이벤트를 위해서 네. 세론도 뉴스에다가 하필 또 유상증자까지 아 유상증자 이 두 개가 네. 컸고요. 여기에 또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예. 비쌌던 거. 근데 그 빌리비전이 어떤 기준으로 비싸냐? 뭐 지금 실적으로 막 비교하거나 아니면 뭐 비교 대상을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으로 이렇게 잡아서 비싸다. 이건 또 좀 잘못된 거. 아. 근데 일단 또 추정 네, 네. 추정 실적으로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들어가는 거지. 특히나 이런 아직 매출이 없는 회사인데 그렇게 하면 0이거든요. 기업 가치만 해 지금으로 하면은. 그렇겠죠. 그리고 비교 대상을 이미 그런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성숙화돼 있는 그런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 유상증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했던 게 처음이 아니었고 아, 이게 스펙 상장을 해서 좀 복잡해요. 네. 네, 스펙 상장을 해서 저도 이거 사실 100% 다 이해는 못한 너무 예. 복잡해서 그냥 어쨌든 주식을 새로 투자를 받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걸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금 조달하려고 상장한 거예요. 네. 이런 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고 예. 한 그걸 위해서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상증자 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당연히 이제 면허도 받았고 시험 비행도 심지어 회장이 탄 시험 비행 성공했고 언론의 네. 주목도 이미 받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캐파 확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 목적으로 저는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분명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검증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 자금을 모으는 과정인데 주가가 빠진 거는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제가 저번에도 살짝 힌트는 드렸는데 예. 이거는 제가 무슨 뭐 투자 의견이나 뭐 목표 주가를 네, 말하는 건 절대 네, 네. 아닙니다. 그냥 저도 제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는 이미 회사에서 다 힌트를 줬어요. 힌트가 아니고 가이던스를 줬어요. 중장기 가이던스를. 뭐냐? 우리의 목표는 그 스페이스 포트 아메리카 하나에서 네. 연간 400회 날리는 게 목표다.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날리면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달러, 한 1조, 우리 돈으로 1조 정도 벌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이미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나눠서 보면 한 7천만 불은 그 티켓 값이고 네. 3천만 불이 부대 예.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예. 얼추 그냥 보면 아 얘네가 그렇게 하면 1조 벌겠네. 그럼 언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 회사에서 타임테이블을 주진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 예측하기로는 지금 우주선 하나 그 네. 유니티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1년에 하나씩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라운드 테스트 하고 있는데 목표는 내년쯤에 아마 상업화할 때 이게 쓰일 거라고 봐요. 네. 그럼 1년에 한 대씩 추가된다고 계산하면은 네. 그 400회 날리려면은 한 10대가 있어야 된다고 네.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한 10년 걸리는 거죠. 네. 한 2030년에는 여기 하나에서 1조 벌겠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아직 이익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PSR로 보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대충 이런 약간 뭐라 그러죠? 고성장 예상되는 거에 대부분 다 피어 잡는 거는 네. 뭐겠습니까? 뭘로 잡나요? 테슬라겠죠. 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혁신 기업의 표상이고요. 네.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모든 거품의 어머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야 테슬라가 이 정도 받는데
약간 이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테슬라가 지금 PSR 대략 한 10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약간 마음속의 기준이에요. 아. 이거보다 높으면 야 테슬라가 10배인데 네가 뭔데 20배야 뭐 이렇게 네, 되고 네. 야, 이 정도 기르면 테슬라만큼 받을 수 있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 1조 벌겠네 2030년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10배 주면은 10조. 네. 근데 우연찮게도 최고점이 15조 정도에서 15조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반토막 나서 지금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어때 보면은 셀오프는 저는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적합하지 않나. 네, 네. 네. 8배 정도니까 7, 8배 정도니까 테슬라만큼은 아니어도 야 그래도 이거 지금 완전 혁신인데 뭐 이러면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만약에 그 달라질 수 있는 거는 포트 하나 더 짓는데 아니면은 뭐 가격을 더 올린대 뭐 이런 게 달라지면은 또 계산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그 뭐 흔히 말하면 월가나 뭐 이런 데서 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관건은 티켓 언제 다시 팔 겁니까? 지금 안 팔거든요. 예. 2014년에 중단됐어요. 그때 예. 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약 안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언제 다시 팔 거예요? 얼마에 팔 거예요? 그리고 확장 계획 좀 구체적으로 예. 알려주세요. 언제 할 건지. 그러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게 구체적으로 좀 나왔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보다 빠르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짓는다. 이러면 또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당장 미국 시간으로 8월 6일 이제 어닝스 콜 하거든요. 그때 아마 좀 더 나올 거예요. 실적 발표할 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갑자기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까 이게 그 글로벌 그 미국계 증권사에서 전혀 커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골드만삭스도 한다니까. 네. 그럼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네. 그 중소형 증권사들에서는 뷰가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갈리죠. 네. 이게 뭐 이런 말하면 제살 깎아먹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지만 네. 다 갈려요. 특히나 이건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논란은 아까 말한 그런 잘못된 사실의 논란이 아니고요. 사업성이나 이런 거는 이미 뭐 면허도 받았고 거기에 네. 대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약간 논란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미 시험 비행도 봤어 네. 더 약간 있는데 심지어 쇼네포트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항상 공격하는 거는 네. 그거예요. 시시해? 이게 뭐 우주여행이야. 아 이거 뭐야.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싸. 비싸다. 네, 누가 다 이 돈 내고. 막 이런 거가 주된 공격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커버한 증권사 중에 이제 목표가가 좀 낮거나 그런 거에 논리는 밸류에이션 논리예요, 다. 어차피 그 근저에는 추정이 달라지는 거죠. 네, 내가 봤을 때 뭐 1조 2030년에도 못해. 라고 하면 이제 또 달라지고, 뭐 밸류에이션을 더 준다거나 뭐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은 뭐 시시해 그 다음에 비싸 이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설명드릴 거랑 연결이 돼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시시하다. 네. 뭐 꼭 버짓말 아니고 블루진도 마찬가지고 꼭 위에 네. 3분 5분 잠깐 있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 뒤에 이제 우주여행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네. 달라질 텐데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 시시한 걸 하려고 20년이 걸렸고요. 아. 네, 그 사이에 심지어 안타깝지만 인명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시험하다가 그리고 이 시시한 거 한데 뭐 예를 들어서 3억 지금 뭐 예상가가 한 3억에서 5억 사이인데 네. 3억 5억 이거 너무 비싸. 이게 지금 우주여행 할 수 있는 제일 싼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저 같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언젠간 나도 할 수 있겠네 정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네. 정도죠. 근데 이제 다른 우주여행은 이거는 예. 엄두가 안 나는. 들어보시면은 뭐 한번 다르시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주여행은 다 같은 우주여행은 또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굳이 나눠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네, 네. 나눠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달력 주는 거 안 주는 거? 달력은 다 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눠 보면 하나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던 이 중궤도 우주여행, 네. 그 다음에 궤도 우주여행, 그 다음에 지구 밖 우주여행. 네. 여기에서 더 나가면은 인터스텔라까지. 인터스텔라는 솔직히 너무 멀다 해보다는 과연 될까? 네. 일단 가능하고 심지어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맞습니까? 지구 밖은 뭐 달이나 화성 가는 건데 아직 화성까지 가는 건 예정된 건 없어요. 달은 있어요.
아까 뭐 사진을 가져오셨던데 한번 볼까요? 네. 뭐 어떤 모양인지? 그러면은 네. 뭐 일단 지구박은 지구박 말고 일단 중궤도랑 궤도 우주여행의 차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요, 그림 보시면요. 예. 차이가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높이의 차이가 있어요. 어디가 중궤도고 어디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예. 일단 이 배경화면은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배경화면이에요. 아, 예. 거기서 우주정거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대요. 예, 예. 해가 지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된 게 오비탈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궤도 우주여행입니다. 오비. 예. 그다음에 빨간 게 서브 오비탈. 예. 네, 중궤도. 예. 이게 이제 궤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 요렇게 갔다 내려온다. 네, 서브 오비탈 아. 먼저 설명드리면은 그냥 뿅 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예,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구를 뺑뺑 돌리게 하려면은 예. 엄청 세게 던져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사람 못 하죠. 예. 근데 이 서브 오비탈 이거 갔다 오는데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높이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중궤도는 이번에도 봤지만 80에서 100km 정도까지 갔다가 터치다운하고 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 궤적이 이번에 버진. 버진이랑 예. 블루오리진이 네. 딱 이거 정도 갔다 온 거예요. 네. 경계선에 가서 오 이게 우주구나 하고 이러고, 내려오는 네, 우중력이네 하고 갔다 온 거. 되게 예. 신세 보이지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우 초기 단계 우주여행.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 진, 우리가 상상했던 우주여행이라고 예. 하면 이제 이 궤도 우주여행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궤도로 가야 되니까 최소 400km 이상 가요. 뭐 200km도 궤도에 돌 수는 있어요. 네. 어차피 속도의 문제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차이?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이제 속도의 차이예요. 네.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일단 궤도로 돌리려면은 네.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궤도를 타려면은 속도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이거 이제 궤도 탈출 속도 뭐 우리 네. 우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건데 그냥 시속으로 말씀드리면 28,000km를 우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로켓이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중궤도 우주여행은 이번에도 시험 그 발사하는 거 보면은 속도 옆에 나오는데 최고 속도가 제가 보니까 3,500km였어요. 3,500km. 네. 버진이랑 네. 블루오리진. 그 정도면은 위까지 갔다가 네. 거기서 탁 꺼지고 쭉 예. 내려오는 거거든요. 속도 차가 그러면은 뭐 거의 몇 분입니까? 한 8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속도가 엄청 다르죠. 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궤도 이제 여행을 언젠가 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는 여행하려면 뭐 훈련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일반인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거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 15주 정도 받아야 돼요. 아. 그리고 그냥 훈련 아니고 되게 난이도도 높고 네. 그 왜냐하면 이 속도를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력 그거 견뎌야 네. 되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 하나가 우주에 머무는 시간도 확연히 차이 나죠. 이거는 서브오비탈 아 중궤도는 뭐 3분 6분이라고 네. 있잖아요. 궤도는 맘껏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주 정거장에 뭐 1년 최장 기간 있던 네. 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냥 그런 전문 우주 비행사 아니어도 민간인도 예전에 2000년대에 있었던 그 소유주 타고 갔던 거 보면은 대충 짧게 가면 1주고요. 보통 2주씩 가요.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기간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면은 일단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광경 자체가 달라요. 그렇네요. 높이가 아예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다 볼 수 있고, 태풍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오로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로라도. 예. 아, 그러니까 저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중궤도 이게 기술 문제가 아니라 궤도를 하려면 우리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못하는 결국은 돈 문제예요. 그렇군요. 네, 기술은 우리 달도 갔다는데 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서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정도 내린 게 중궤도고 중궤도구나. 궤도는 여전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지금 실 사례를 좀 몇 개를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궤도 우주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된 게 네. 네. 예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지불했고요. 지불했어요. 돈 다 입금했고 네. 네. 날짜도 받아놨어요. 이야. 근데 이제 그게 그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 로켓 발사는 그렇게 중간에 일들이 생길 예, 수 있어요. 예. 날씨도 있고 예. 로켓 그거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 플랜만 돼 있는 건데 예. 첫 번째가 이제 악시움 1 미션 1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이제 4명 가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우주선에다가 예. 팔콘9을 이렇게 거기다 태워서 날리는 건데 예. 이거 타고 우주 정거장 갔다 오는 겁니다. 예. 10일 가는 거고 예. 승객은 3명이에요. 한 예. 명은 이제 그 대장격인데 그분은 이제 나사의 우주비행사였던 분이고 아마 이분이 대장이고 3명이 가는데 가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5,500만 달러입니다. 5,500만 네. 달러요? 티켓 가격만. 또 체류비도 내야 돼요. 또 우주 정거장 가면 하루에 뭐 5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5천만 원이요 또? 뭐 예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가서 또 뭐 거기에서 숙박비 이거는 이제 티켓 가격이고요. 어쨌든 아, 600억 이상 내는 거예요. 이야. 네. 이거 그래서 누가 샀습니까? 세 명이 이미 샀어요. 예. 이미 그분들 훈련 받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아까 그 3억 5억은 제일 싸다고 한 게 이거예요. 싸네요. 예. 근데 이것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 이거 내가 더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떨어뜨려도 만약에 100억까지 떨어뜨린다. 예. 그래도 솔직히 손에 안 닿죠. 그럼요. 그냥 예. 아 부럽다 뭐 이런 거지.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런 궤도 우주정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 부자가 되든지 네. 아니면 뭘까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빼고 간다고 치면 방법이 뭐죠? 럭키. 럭키? 네. 아 복권? 아 복권도 그 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하는 이제 운이라 아, 럭키라고 하는 거는 부자와 친하거나 아 아니면 부자의 자비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부자가 데리고 갑니까? 어, 예, 데려갑니다. 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첫 번째가 이거 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인스퍼레이션 4라는 또 프로젝트예요. 네. 아 이거 전에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일본의 이제 유사쿠 마에자라는 분인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엄청 부자인데 억만장자라고 돼 있네요. 엄청난 우주 덕후예요. 네, 뒤에 또 이따 지구방 우주여행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예. 이분은 거의 전 재산을 우주여행에 탕진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12월 중순에 계획을 잡아놨어요. 예. 이분은 소유즈 타고 갑니다. 러시아 거. 네, 소유즈 타고 우주 정거장 가는데 12일 가고요.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티켓을 두 개 샀어요. 네. 자리 두 개 사서 하나는 누구가? 그 요조 히라노라고 아마 친하겠죠? 저도 그 둘의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여성분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예, 영화 제작자. 아. 예. 아, 여성분인가? 아, 제가 성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 예, 예. 예. 아, 여성분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생각 안 해요. 영화 예술가세요. 두 분이서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공짜로 가는 거죠. 친구 덕에. 이것도 아마 대박이네. 가격은 공개 안 되는데 네. 비슷할 거예요. 야. 못해도 500억 하겠죠. 네. 좀 싸다 해도. 네.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12월 중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아까 그 악시움은 내년 1월. 네. 그리고 제일 이제 가까운 게 다음 달에 예상된 게 있어요. 9월 중순에 가는 거. 오. 네. 이게 이제 인스퍼레이션 4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예. 이것도 보시면 이제 네 명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명이 가요. 네. 근데 여기 리더십이라는 거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저랑 동갑인데 자레드 아이작맨이라고 네. 저랑 동갑인데 이제 엄청난 부자죠. 이 사람이 티켓 4개 다 내줍니다. 와. 네. 이 세 명은 네. 네, 자기가 뽑았어요. 정확하게는 두 명은 자기가 뽑고 한 명은 컨테스트 뽑히신 분인데 예. 어쨌든 돈 다 내주고요. 여기 보면은 좀 웃긴 게 각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뭔가요? 네, 뭐 자기는 리더십. 예. 뭐 이분은 홉, 희망. 제너러시티 플러스 이 호프는 그냥 자기가 준 건가요? 아 도네이션? 이게 다 스토리가 있죠. 뽑힌 네. 이유 때문에 예, 예. 이 호프로 뽑히신 분은 어렸을 때 소아암인가? 예, 네, 그거를 이겨내신 분이고 아. 예, 마치 이거 저는 보고 그거 생각났어요. 우리 예전에 땅불 바람 물 마음 뭐 혹시 그런 예, 그런 만화가 있었거든요. 네, 네.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궤도 우주여행은 이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이게 아무리 낮아져도 500억짜리가 낮아져도 뭐 10분의 1로 싸져도 50억인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런 산업도 궤도 우주여행 산업도 개화가 되고 커질 텐데 여전히 억만장자들의 점유율의 가능성이 높아요.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네, 이제 지구방 우주여행 하나 설명드리면은 네. 이건 이제 디어문 프로젝트라고요. 아까 보신 일본의 유사쿠 마에자 씨가 이제 계획한 건데요. 이거는 이 보신 것처럼 지구 궤도에서 벗어나서 달 궤도를 돌고 오는 거고요. 6일짜리 코스입니다. 네, 비용은 뭐 공개는 안 됐어요. 근데 이건 이제 지금 스페이스X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타쉽 초대형 빅 팔콘 로켓이라고 하는 네, 그걸 개발이 끝나면은 그것 타고 갔다 오겠다.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8명을 지금 뽑고 있어요. 네. 같이 갈 사람. 네. 네. 근데 이제 뭐 예술가,
지구상의 예술가들 다 지원해. 내가 뽑아줄게. 그래서 이미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다가 이분이 이제 업데이트 올려줬는데 100만 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야, 100만 명. 저 나중에 가시기 전에 지원하는 사이트 좀 알려주고 가시면 저도 아, 끝났어요. 아유 이런. 네. 네. 알겠는데. 그 가면은 막 지원하신 분들 막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다 막 뭐 막 자기 가야 될 이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예. 아, 우리 위원님 만나 뵐 때마다 네. 아 진짜 세상이 진짜 빨리빨리 변하는구나. 이것도 진짜 멀지 않은 미래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확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해도 되죠. 예,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우주 산업이 이제 이런 게 있다. 종류도 있고 아셨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얼마나 커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자료 보시면은 이게 현재 우리가 말하는 스페이스 이코노미. 네. 우주 산업의 현재 규모입니다. 네. 대략 한 400조 되는 거죠. 우리 돈으로. 네. 뭐가 제일 크냐면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우주 산업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뭐 인공위성 만들고 로켓 만들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그건 시장이 그렇게 안 커요. 만드는 건 제작하는 건. 실제 돈 버는 거는 위성을 가지고 이용해서 서비스 해 주는 게 제일 많이 벌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거의 370빌리언 중에 118빌리언 정도가 통신 위성 서비스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135빌리언은 지상에서 이거 이제 받는 거. 아, 아, 네. 아, 아, 아. 그 두 개가 거의 제일 크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쓰는 거, 뭐 나사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게 한 100빌리언 되고요. 뭐 이 위성 만드는 건 12빌리언밖에 안 되고요. 발사체 만드는 건 5빌리언밖에 안 돼요.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2030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전망인데요. 이게 이제 브라이스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그나마 제일 유명한 네. 거기서 나온 건데 2030년에는 거의 이제 우리 돈으로 천조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없던 게 생기죠. 투어리즘. 아 투어 네. 맞네요. 지금은 빵인데 10년 뒤에는 한 10빌리언. 네. 우리 돈 한 10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상승폭이 투어리즘이 제일 크네요. 일단은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네, 네. 네, 하는데 이거는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공급의 문제가 더 크다고. 아까도 그 중계도 그 시시한다는 중계도도 우주선 하나 하는데 추가하는데 1년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뭐 궤도 우주행은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뜨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 준비하고 하는데 그 훈련 받아야 되고 하니까 되게 그런 차이가 있지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하고 우리 네. 미국 주식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큰 미래의 흐름은 이제 보여주셨어요.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 투자요? 네. 버짓기를 때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저도 그런 것까지 제가 알면은 이런 거 안 하겠죠. 근데 그냥 제 생각으로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는 일단 큰 그림을 먼저 잡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말한 거에 동의를 한다. 네.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버진격티가 수요도 빠방하게 될 것 같고 확장도 짝짝 할 것 같아. 네. 라고 하면은 그냥 목표를 아까 보면은 그 터미널 하나당 1조 번다고 했잖아요. 예. 터미널 하나만 하는 거 아닐 거거든요. 네, 유럽에도 할 거고 아시아 쪽에도 만들 거고 그러면은 그런 거 다 감안하면은 내가 언제가 됐든 그거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한번 이벤트 때문에 이제 올랐다가 내려간 건데 이거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불과 올해 초만 해도 한번 급등했는데 그때는 이런 펀더멘탈한 이유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었어요. 그때 GME 사태 터졌을 때 예, 쇼스키즈 잡아내자 해가지고 쇼비중 높은 거 누구야? 근데 그 리스트에 거의 2위가 버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또 리테일에서 막 들어와서 올랐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변동성을 피하고 싶다, 피하다기보다는 좀 견뎌내고 싶다, 그러면은 뭐 뻔한 말인데 싸게 사야죠. 근데 그 싸다는 기준은 이제 각자가 이제 뭐라 그러죠? 수익 추정을 한다든지 그 수익 추정에 그렇게 뭐 어려운 거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간단하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뭐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자기가 뭐 가져다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8조 정도면은 PSR 한 7, 8배 정도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내일 모레 네. 실적 발표하는데 그때 되게 구체적으로 나온다. 아. 우리 언제 티켓 판매 다시 합니다. 그리고 얼마에 할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 또 달라질 겁니다. 계산이. 알겠습니다. 네. 아,
또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네. 오실 땐 달력 사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아주 우리가 모르는 귀한 말씀 해주신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